저희가 짧게 소식만 이렇게 들었을 때보다 직접 만나보니까 저들도 그저 평범한 분들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좀 슬프죠. 슬프고 자기네들이 뭐 일부러 한국에 온 것이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주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찾고 싶고 우리는 그게 이해하기 어려워요. 이 난민들 볼 때 뭐 가난하고 뭐 무식하고 뭐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우리도 배워야 되고 근데 한편에 이분들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심 느끼고 싶은데 안 좋은 일을 해야 돼요. 솔직히 뭐 청소하든 뭐 화장실 청소하든 뭐 하든 일이 있어요. 분명히. 네, 네. 근데 또 문제 하나는 일이 있어도 만약에 그 일 자리 관리하는 사람들 예민 난민나 원하지 않다. 그래서 일 자리 있어도 그 사람들 안 뽑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 열심히 안 찾는다. 뭐 이런 거보다 약간 그 기회가 안 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설레가 중요하네요. 이렇게 아쉬운 마음까지 드러내 주셨는데. 네. 체류가 허가된 분들 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안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2018 올해 뉴스 어워즈 대망의 1위만이 남겨져 있는데요. 외신 어벤져스들이 직접 뽑은 올 한 해 최고 베스트 뉴스 1위는요, 바로